인적 드문 산골짜기를 올라가는 권창달 씨. 깊은 산 중에 무슨 일로 가는 것일까요? 원시름에 들어온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명이나물 농장. 창달 씨의 걸음이 빨라집니다. 엄마 왔니다. 왔니다. 아이고 오는데 고생했다. 예. 에이고 배 안 고프나? 엄마하고 같이 몰라가 참았지죠. 참았나? 형수. 아이고 고생 아니다. 고생 많다. 예. 형수 고생 많대. 힘들지? 안 힘들었다. 사랑하는 엄마도 있고 큰 형님도 있고 큰 형수도 있고 둘째 형님도 있고.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 많아요. 형제들은 무슨 일로 이 골짜기에 모여 있는 것일까요? 잘 만들어놨구만요. 파란 게 이게 마구 나 나무기래. 명이 나무 아니야 빼놓고 달러. 새싹이 나는구나. 이건 다 이거 명이 나무. 그물 침대인 해먹도 설치해 뒀네요.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. 아유, 저거도 제가 다쳤으니까. 그 우리 둘째 아들이요. 예, 지금 이걸 찾았어요. 일부러 이런 데를. 명이나무를 자체가요. 한여름에도 온도가 28도 이상이면 잘 못 자라요.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명이나무는 보시다시피 자라고 있어요. 같이 풀하고 같이. 어, 그러네. 예, 지금 노지 같으면 벌써 노랗게 황화현상이 다 일어났거든요. 자연적으로 더 좋은 데를 찾았다 보니까 이런 데까지 오게 됐어요. 훗날 형제들이 다 함께 살기 위해 마련해둔 농장이지요. 어머니가 제일 걱정하는 건 자식이 배고픈 일. 동생이 오면서 봤지? 나하고 엄마하고 일하는 거. 내가 고생했다. 네. 아. 주는 게 먹으라. 맛있지? 네. 맛있습니다. 그렇게 형제들이 모였습니다. 70 넘긴 어머니는 농장 가꾸는 일이 신명납니다. 그러면 안 되래요. 재밌지요.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 얼마나 재밌다고. 아니 그래도 이게 비가 오면 좀 쉬셔야 되는데. 예, 우린 안 쉬어. 비 안 와도 안 쉬어. 보기만 해도 배부른 자식들이 함께 하기 때문이지요. 이렇게 따진다. 진짜 재밌어요. 이거 하면, 저는 여기 오면 기분이 제일 좋아요. 막, 이런 공기는 맛볼 수가 없어요. 이런 기분도 그렇고. 이 농장이 제일 애착이 가는 게, 요거는 전부 다 지금 우리 요 손으로 다 만들었어요. 하나도 빠짐없이. 진짜 여기에는 엄마, 와 동생들 하고 집사람 막 전부 다 우리 가족들 제시도 그렇고 우리 땀이 만든 농장이다 보니까 이건 아마도 돈 어떤 돈을 주더라도 못 팔 것 같아요. 가족들과 같이 하니까 제가 여기서 뭘 해도 형들이고 엄마고 다 받아주니까 천국이죠. 이만큼 자식들을 키워내기까지 어머니의 세월은 참 고단했습니다. 눈물 흘리셨어요? 아이고, 이 말도 뭐하지요. 응? 나무에 요래 해놓으면 곡식이 되려고 뭐 자기 거라고 뺏어가고. 옛날에는 그랬어요. 돌이켜보면 고단했지만 지금 자식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어머니는 행복합니다. 가족의 화목함은 저절로 따라왔습니다. 주세요. 야, 그럼 오늘도 한 잔. 고맙다. 삼촌. 저 잠시만. 제 수치도 제 팔짱 끼고 그래요, 맨날. 네, 아주머니 하면서 옆에가 씩 안 끼기도 하고 뭐.
이게 시원한 집이에요, 보면. 근데 엄마가 그걸 너무 좋아하세요. 예. 이 땅을 구입한 둘째 아들도 명이나무를 심고 있는 어머니도 늘 꿈꿔왔던 오늘입니다. 근데 엄마는 힘 안 들어요? 나는 힘 안 들어, 솔직히. 재밌지. 힘들면 뭐 하지, 야야. 같이 땀도 흘리고, 같이 웃고, 같이 슬플 땐 울고, 그런 거. 그게 제일 바람이죠. 그렇게 사는. 지금처럼, 예. 그냥, 약간, 전부 다 약간 손해보는 게, 손해보면서도 웃을 수 있는, 예, 지금처럼. 조금이라도, 뭐, 이럴 때 해가지고, 그거 가지고 따지지 않고, 그냥, 현재 그냥, 지금처럼. 예. 웃으면 사면 최고죠. 지금도 고맙고, 부족해도 고맙고, 그래도 더 잘 되면 더 좋고. 아들하고 쌈 싸먹을라. 쌈 싸먹고 하면 돼. 센 거는 말 세고. 늘 자식들에게 줄 것만 생각하는 어머니 뒤를 든든한 아들들이 따라갑니다. 그 길 끝에서 형제들의 오랜 꿈이 단단하게 피어오릅니다. 사랑해. 나도 사랑해.